자 이제 이어서 보내드릴 경기는 남자 대학 일반부 400m 릴레이 결승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도 기대가 됩니다. 총 6개의 팀이 이제 맞붙겠습니다. 충남대학교 그리고 한국체육대학교 서울특별시청 안양시청 경동대학교 경산시청 이렇게 6개의 팀 선수단이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안양시청의 오경수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시군청에서 네. 팀을 육상팀을 그 운영을 하는데 네. 대개 보면은 이제 골고루 뭐 100m 또는 뭐 중장거리 선수, 마라톤 선수, 투척 선수 이렇게 막 골고루 선수도 육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명의 단거리 선수를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네. 사실 그 여러 종목을 육상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릴레이를 나온다는 것은 대단한 그 단거리를 애호가들이 있는 네. 그런 그 시군청 팀이라 할 수가 있죠. 예. 사실 단거리 100m, 200m 아무래도 멀리 뛰기 이 선수들 세단 뛰기 이 선수들이 주축이 돼서 이 구성을 하거든요. 네. 참 이 팀에 나온 그 시군청의 소속 팀들은 네. 아주 그 단거리 또는 육상을 애착이 상당히 많은 그런 그 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역시나 이 여자부 경기에서도 바톤 이 터치의 중요성을 볼 수가 있는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역시나 남자부 경기에서도 이런 바톤 터치에서는 실수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경기에 앞서서 선수단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3레인입니다. 충남대학교 선수가 나와 있습니다. 자 4레인 한국체육대학교 이준혁 선수가 첫 번째 주자. 서울시청에서는 박민수 선수가 첫 번째 주자입니다. 안양시청 오경수 선수가 가장 첫 번째로 뛰는군요. 경동대학교 김동현 선수가 첫 번째 주자입니다. 경산시청에서는 이병규 선수가 첫 번째 주자로 지금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6명의 선수가 지금 출발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대학이나 또는 이렇게 그 일반 실업팀 선수들도 이 400m 릴레이만 되면은 긴장을 많이 한다게요. 네. 왜냐하면 책무성 때문에 그렇죠. 예. 본인에 의해서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요. 자 긴장되는 상황입니다. 출발했습니다. 아 다시 한번 총소리가 들리는데 출발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앞서 80m를 달리는 초등학생들은 네. 두 번째 총소리가 나도 막 모르고 뛰었잖아요. 네. 역시 그 대학 일반 선수들이기 때문에 두 번째 울리는 총소리가 무슨 의미를 뜻하는지 알고 네. 모두 제자리에 멈춰서지요. 예. 자, 이 400m 릴레이 첫 주자가 만약에 부정 출발해서 실격이 된다면은 네. 너무 속상하죠. 예. 지금 자 바로 이 장면에서 스타트 한국체육대학교인가요? 조금 먼저 나간 것 같죠? 한국체육대학교는 이시몬 선수가 첫 번째 주자인데요. 한국체육대학교 같아요. 사례 실격. 한국체육대학교 이시몬 선수 그러네요, 그러네요. 자, 뭔가 표정이 좀 어두워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아쉽게 한국체육대학교는 부정 출발로 인해서 네. 경기를 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아쉬운 상황. 이번 대회에서는 400m 릴레이 남자 대학 일반부 결승전에서 한국체육대학교는 이제 뛰지 못합니다만 뭐 네. 아쉬움을 털어버리고 다음 대회에서 더욱 멋진 모습 보여주면은 좋겠습니다. 한국체육대학교도 우승 후보였거든요. 네. 좀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개의 팀이 대결로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출발이 이제 되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다시 한번 총소리가 들려요. 좀 이례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출발 상황에서 좀 실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부정 출발은요 총소리를 듣고 나가야 되거든요. 예측 출발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0.1초 총소리를 듣고 0.1초 이내에 발이 떨어지는 것은 전부 부정 출발입니다. 네. 0.1초 이내는 인간이 총소리를 듣고 반응 속도가 0.1초 이내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예측 출발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 예전에는 이 권총 같은 이 총을 쐈는데 최근에는 전기총으로 네. 지금 시스템이 갖춰져 있죠? 리바블 권총 공포탄으로 쏴서 했는데 네. 이번 대회부터는 네. 아쉽네요. 아 지금 좀 아쉬운 상황. 자 카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아 파워래요? 네. 발이 먼저 떨어졌어요. 이 디딤발이 출발하기 전에 이렇게 살짝은 떨어져도 상관이 없는데 20km 이상의 중량이 예를 들어서 그 스타팅 블록에 20km 이상 중량이 되었을 때 저렇게 부정 출발이 나옵니다. 예. 제 오경수 선수는 부정 출발 인정해야죠. 안양창 선수들, 자 오경수 선수가 첫 번째 주자였는데 아 본인도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자, 하지만 좀 아쉬움을 그래요. 털어버리고 뭐 다른 또 종목 다른 경기들도 있으니까요. 선수들 이 마음을 다 잡고 더 좋은 경기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안양시청 선수들은 이번 경기는 아쉽게도 뛰지 못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네 개 팀으로 줄었죠. 네. 자, 한 팀만 이기면 동메달입니다. 자, 이제 남자 대학 일반부 결승전에서는 네 개의 팀의 대결로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400m 릴레이 남자 대학 일반부 결승전입니다. 각각의 주자가 100m 정도를 책임지고 뜁니다. 자, 첫 번째 주자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주자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아 빠르죠. 자, 경산시청 선수 상당히 좋습니다. 자, 자 이제 세 번째 주자. 아 바턴이 또 안 맞아요. 자, 살짝 뭔가 삐끗했어요. 최연태 선수입니다. 경산시청 최연태 세 번째 주자. 자 마지막 앵커. 자 마지막 앵커 경산시청이 현재까지는 가장 선두입니다. 네 월등하죠. 경산시청의 정도영 선수가 앵커입니다. 정도영. 현재 압도적인 1위 경산시청입니다. 자 그리고 서울시청이 그 뒤를 이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청이 2위입니다. 자 이번 400m 릴레이 남자 대학 일반부 금메달은 경산시청 선수단이 차지를 했습니다. 경산시청의 100m 금메달리스트 이규영 선수라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규영 선수는 빠졌어요. 네. 경산시 이규영 선수를 빼고도 네. 이렇게 금메달을 차지하는 아주 발군의 기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1위는 경산시청, 2위는 서울특별시청, 3위는 충남대학교가 차지를 했습니다. 아 박장호 지도자가 네. 네, 훈련을 아주 잘 시켰습니다. 예. 아, 경산시청 선수단이 이번 400m 릴레이 경기 남자 대학 일반부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요. 자 서울특별시청도 이제 은메달 상당히 좋은 그런 기록. 아, 충남대학교 선수단도 동메달 상당히 기쁘겠습니다. 자 경기 장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경산시청 선수단 상당히 좀 압도적인 그런 질주로 아, 이병규 선수가 이제 이어졌고요. 아 이병규 선수? 이규영 선수인가요? 아 여기서 안 맞았죠. 아 여기서 살짝 좀 늦었는데. 하지만 바톤 터치. 오버는 안 됐죠. 존을 네. 바터치 존이 오버되면 안 되는데. 자 그리고 마지막 앵커 정도영 선수가 끝까지 자 멋지게 피니시하는 장면. 경산시청 금메달을 차지하는 장면이었고요. 자 정도영 선수의 마지막 피니시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경산시청 오늘 또 금메달을 하나 또 수확을 하면서 팀의 좋은 그런 소식을 전해줍니다.